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요즘 동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어지고 있죠? 나름대로 또 다른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괴목을 하나 하차로 왔어요. 괴목,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나무 하차하다가 1톤짜리 적재함을 망가뜨린 적이 있죠? 조금 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 괴목을 보니까 지난번 그 13만 원 배상해 드리는 게 생각이 나네요. 오늘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행주산성 근처에 어떤 주택가이죠. 자, 나무가 무슨 나무 구루터기라 그러죠. 이런 거를 오늘 둥글둥하게 생겼는데 저게 또꽤 비싸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저거 딱 하나밖에 없죠? 자, 발을 풀고 한번 살펴보고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또 확인을 해야 되죠? 철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올 건지, 들고 들어가서 앞으로 들어가는 게 편한지, 뒤로 들어갔다가 회전할 것인지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겠죠? 우주 착륙선처럼 생겼네요. 막 이끼도 끼어 있고 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떠야지 잘뜰 것인가. 지금 현재 가장 안정적인 위치에는 고인물이 고여 있는데 지게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게발이 들어갈 수가 없죠. 다른 곳에 떠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게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는 거죠. 일반 파레트나 평평한 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닥 자체가 울퉁불퉁해갖고, 잘못 뜨면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뒤집어질 수도 있고, 뭐 저쪽 건너편쪽으로 굴릴 수도 있고,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일단은 저 밑에 고여놓은 그 목재 근처에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딜 뜨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처음엔 좀 좁혀뜰라 그랬는데, 왜?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게 사실 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저 나무가 떠서, 잘못 떠져갖고, 저게 넘어진다거나, 또는 뒹굴러갖고 떨어진다거나 해서, 파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저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될지는. 이렇게 단단해 보이지만, 뭐다 썩어갖고, 충격에 의해서 뭐 부서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참 애매한 거예요. 움직이기 전에 너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대로 뜨게 되면 이게 넘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놓고선 좀 밑을 고여줘야 되겠죠? 더 이상 넘어오지 않게요. 이 엄청 신경 쓰이는 거죠. 들게 되면은 넘어와 버리니까. 자, 또다시 내려가서 확인하고, 나무를 하나 주워서 쓰러지지 않게 고여보죠. 이게 막뭐 굴러도 괜찮다. 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심해서 떠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 이게 들었을 때 넘어오면 큰일이죠? 잠시만, 저쪽 건너편 쪽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고, 아주 진짜 골치 아픕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리긴 들렸는데, 굉장히 불안하죠?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낮게 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충격이 적어야죠. 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괴목이죠. 뭐 이게 파손이 됐을 때 똑같은 거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은
심적인 부담이 덜한데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죠. 비싸게 주고 사온 단 하나뿐인 괴목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이게 비쌀까 하지만 그 생상외로 비싼 게 많이 있어요. 저분들에게는 이게 또 보물 같은 거죠. 요걸 이제 가공해갖고 뭔가를 또 만들어내는 보물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 문 사이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결코 넓은 곳이 아니에요. 높이도 마찬가지고 4.5톤이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제가 몇 번 작업을 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어요. 처음 여기 작업 들어왔을 때 어이구 이렇게 넘어가죠. 아주 작은 움직임에 이게 넘어간 거예요. 보셨죠? 잘 못 보셨으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 통과하는데 아주 약간 언덕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넘어가 버리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뭐 파손되진 않았습니다. 나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네요. 이 나이까지 살았던 나무니까 오랜 세월을 산 나무잖아요. 뭐 산전수전 다 겪었겠죠. 비바람 풍파를 맞아가며 살아왔던 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단단하니까 비싼 가격을 주고 사왔겠죠. 뭐 허풍성이 썩은 것 같으면은 뭐 가격이나 가겠습니까? 자 이제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어떻게 뒤집어야 되냐. 저는 원 상태로 뒤집으려고 했는데 화주분께서 이제 요 상태대로 뒤집어 달라네요. 뒤집는 것도 그러나 막 뒤집어서는 안 돼요. 뒤집을 때 충격에 의해서 이제 귀퉁이도 깨져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되죠. 일단은 뒤집어 보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나무가요. 이게 가벼운 나무가 아니에요. 저 상태에서 사람의 힘으로 옆으로 뒤집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렇게 무거우니까 하긴 뭐 지게차로 들었겠죠. 자 이제 이쪽으로 뒤집는 거는 좀 편하죠. 제가 발에 집어넣어갖고 그냥 들어만 주면은 뒤집어질 겁니다. 그때 많이 뒤집어서 한 바퀴도 더 굴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그대로 들면 그대로 뒤집히죠. 쉽게 뒤집히죠. 뜨면 다시 또 원래 상태대로 갈라 그러고 아주 이런 게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 발 고여주시는 분이 도비하시는 분이라든가 그것도 기술이에요. 어딜 받쳐주면 저기 안 넘어가게 하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바로 도비하시는 분들이죠. 기계 운반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 아주 전문가죠. 물론 저도 내려가서 보면 알겠지만 요거를 들면서 조금씩 들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1인 2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아래에서 이 밖에서 그 발에 고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고이고 발을 어떻게 넣고 이런 거 지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런 일 할 때는요. 자 이제 간신히 들었는데 요걸 이제 저 앞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태대로 살짝만 충격이 있어도 얘가 또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뒤집힐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약간 달창 육성 같았는데 이게 한 바퀴 뒤집고 나니까 또 다른 멋이 있네요. 이래서 괴목인 것 같아요. 저런 거 저분들도 작업하시려면은 이거 움직일 만한 뭔가 호이스트라든가 또는 산발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보니까 엄청난 무게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꿈쩍도 안 합니다. 약간 비스듬히 됐을 때 이렇게 덜컹덜컹하면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사람 셋이 해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엄청난 무게죠.
자, 이거 조금 더 밀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들면은 쓰러질라 그러고 아주 참 헤매고 있어요. 이게 약간 들었을 때 안 움직이게 나무 조각 같은 거 고여주면 되는데 이제 그걸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제가 구사리를 매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저쪽 앞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구사리를 매면은 제가 넘어가진 않겠죠? 일단 한쪽에 매고 또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무가 만약에 썩은 나무다 지금 맨 데가 그럼 저거 부서지겠죠? 뭐 썩은 나무는 어차피 이곳에서도 도려낼 것이니까 저게 이제 어떤 작품으로 탄생할지 모르지만 썩은 나무는 도려내겠죠? 저기를 매왔는데 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이 또 저를 넘어가죠? 그 하나 더 매야 되겠네요. 자 이래갖고선 구사리로 오른쪽에도 하나 더 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는데 역시나 아 안되는군요. 안되죠? 역시나 안됩니다. 이쪽 좀 더 당겨주고 이쪽에 하나 더 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톤 화물차 사장님이 열심히 또 보조를 해주고 계셔갖고 잘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군데를 매면은 저쪽 넘어갈래는 그 방향을 잡아주겠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자 이제 이대로 들고선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되죠. 자 이제 단단히 맺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뒤로 넘어가진 않죠? 들었을 때 이제 뒤로 넘어갈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들렸습니다. 이대로 앞으로 전진. 일단 지게트를 한번 놓으면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놓고 싶은 곳에 최대한 놔야 되죠. 이 공간이 좌우로도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위치 놓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뒷바퀴를 많이 조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 놔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일단 비슷한 위치에 놓고선 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사리를 풀르고 발을 뺀 다음에 간단한 일 같지만 단 한 번만 뜨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일 같은데 이렇게 이런 거는 힘든 거죠. 지게발 꽂을 수 있는 지게발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닥이 평평지도 않은 거 어떻게 발을 꽂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꽂을 만한 곳이. 아, 이제 요걸 갖다가 얼마나 가야 되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얼마나 가야 되는지 눈으로 봐야 되고 이제 요 정도밖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저기 뒤로 딱 쓰면 좋은데 쓰지도 않고 남을 대고 밀어야죠. 그냥 밀었다가 괴목이 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대놓고 그 부분을 좀 일단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원하는 위치까지 밀어주고 얘가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난감하죠. 넘어가봐야지 아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밀고 다시 이제 밑에 고이도록 고인물 고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밑을 또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위치까지 갔는데 밑에 이제 들어줘야 되는데 잘못 들어주면 또 넘어가 버리죠. 제가 이제 마음 같으면은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또 해야 돼요. 저 밑에 나무를 하나 고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들었을 때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발을 꽂아야 되는데 발이 잘 안 들어가요. 자 이제 이 상태로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나무를 고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자
제가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죠. 사람이 움직여서 끄떡도 안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요. 이제 밖에 나가서 돌 한 파레트만 떠가지고 오면 돼요. 일단 간단한 계목 하차 작업이죠. 그러나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구사리는 꼭 챙겨야 돼요. 지금 이거 놔두고 오면은 지금 일하는 게 헛수고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후진으로 또 잘 나가야 됩니다. 앞에만 보고 나가다가는 뒤에 대문 기둥을 또 들이박을 수가 있어요. 저기 수동지게 저등이 하나가 있네요. 자, 이제 빠져나왔죠. 밖으로 나가보면은 돌파레트가 와 있을 겁니다. 지금 저 상태로는 지게차 작업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화물차를 앞으로 좀 대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화물차를 저 앞에 대주면은 저거 떠서 같은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또 그 내리는 곳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왜냐면 그 마당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별로 없어요. 지게차가 회전할 만한 공간이. 좁은 곳에서 일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애로사항이죠. 그러나 또 영업용 지게차는 프로 아닙니까? 프로? 돈을 받고 일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번만 뜨는 일인데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뭐 이런 일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지게차는 요걸 들고 들어가서 이제 지금 후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밟고 있는 땅이 예전에 왔을 때는 굉장히 물렀어요. 그래서 회전이 잘 안 됐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또 세월이 또 어느 정도 흐르고 나니까 많이 단단해졌죠. 이제 단단해진 땅이니까 회전도 간단하죠. 지금 이제 놔야 될 곳이 이 대문 통과해서 오른쪽에 거의 90도를 꺾어서 놔야 되는데 공간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짐이 많아갖고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짐보다 높이 이 돌을 들어 올려야 되죠. 이제 얕은 상태에서는 이제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도 뭐 바로 붙어 있고 그 사이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이제 그 짐보다 높이 든 상태에서 지게차가 완전히 대문에 빠져나간 후에 90도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대문이 걸려갖고 잘 회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또 오른쪽에는 커다란 돌멩이 하나 박혀 있어갖고 지게차 잘못 밟으면은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자, 이제 90도로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90도로 회전한 상태예요, 지금이요. 90도는 조금 안 되나요? 자, 이제 간신히 자동발을 사용해서 위치를 찾았죠. 자, 이대로 들어가서 내려놓고 이제 발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뒤에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뒤에 좀 봐달라고 얘기하죠. 제가 감지기가 있다래도 요거는 직접 누구 봐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전하죠.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자, 이렇게 해서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요 빠져나오는 거는 뭐 들어갔으니까 나오기도 하겠죠. 자, 간신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작업이지만 신경 조금 쓴 작업이 끝났죠.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